안 남나요? 남아요. 하나 남는데, 그렇죠. 거길 두면은 흑이 마지막 반패는 이기긴 하나 봅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. 제가 뭘 세냐면요. 여기를 잇고요. 여기를 이어서 반패를 하게 되면은, 백이 쓸수 있는 팻감은 하나, 둘, 세 개고요. 흑이 쓸수 있는 팻감은 하나, 여기 흑이 둬야죠. 여기 하나, 둘, 셋입니다. 근데 패는 흑이 먼저 드러내죠. 그러면 반패는 백이 이겨서, 흑이 이겨서 한 집안일 것 같네요. 근데 손해를 많이 본것 같은데도 한 집안 차이라는 거는 김성진 선수도 큰 실수를 안 했다는 겁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여기 치중 가는 수를 못본게 결국 원인과 여기 하나 버텼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건 두 선수 모두 정신이 없어서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. 사석이 서로 많아서 남을 것 같은데. 쏟아내는데요. 패가 워낙 많았죠. 오늘 수수가 그만큼 길었단 얘기입니다. 사석만 남겨지나요? 백집은 무조건 그렇겠네요. 흑집 이 정도면은 저좀 몇. 자, 잠시 사석을 보겠습니다. 일단 흑집을 다 메우고 7개가 남았으니까 흑사석이 14개가 남아야 흑승인데요. 아마 12개가 남을 것 같습니다. 12개 맞죠? 한 집안. 이게 수수가 300, 뭐, 90수, 80수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네, 알아보기 쉽게 나눠줬죠? 자, 밑에 다섯 집 남겼다. 이렇게 보여줍니다. 자, 안정기 선수 100으로 한집반승 거둡니다.